일반 터치패드와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스크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 스크롤이 동작하고 이처럼 좌우 스크롤도 동작을 합니다. 맥북 내장 터치패드는 애플 고유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장기기가 동일하게 동작할 수 없습니다. 퓨전 키보드의 스크롤은 일반 마우스의 스크롤 동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좌우 스크롤을 할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터치 영역이 리턴키 시작점까지이기 때문에 이전 포인트를 리턴키보다 안쪽에서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줌인아웃의 경우 퓨전 키보드는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보냅니다. 맥북에 내장된 터치패드와 같이 부드러운 줌인아웃은 현재 애플 매직 트랙패드 말고는 지원되는 기기가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은 워드나 엑셀 같은 MS 오피스 같은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을 하면 부드러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롬과 사파리 같은 웹 브라우저에서 이점으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쓸어내리면 이전 페이지로 가거나 다음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맥북의 제스처와 마찬가지로 3점 혹은 4점 터치로 쓸어올리면 미션 컨트롤 동작을 합니다. 다시 쓸어내리면 돌아오죠. 맥에서 3점과 4점은 동작이 동일합니다. 3점을 터치한 채로 좌우로 이동하면 태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맥북 터치패드에 없는 기능이죠. 보통 커맨드 키를 누른 채 탭을 여러 번 누르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흔히 자주 쓰는 동작은 이전 앱 열기입니다. 보통 커맨드 탭을 이용하는데요. 퓨전 키보드에서는 그냥 3점으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쓸어 넘기면 됩니다. 또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맥북과 마찬가지로 3점을 가볍게 탭하면 검색바를 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맥에서 데스크탑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4점을 터치한 채로 좌우로 쓸어주시면 됩니다.